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소은의 오래오래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나는 언제 죽을까? AI로 예측할 수 있다 였습니다. 사람의 신체 나이를 체크하는 제일 중요한 기관은 역시 뇌인데요. 뇌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하면 그만큼 수명도 단축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AI가 뇌조직과 연관성, 세포 변화에 대한 지표 같은 걸 분석해서 언제 죽을지 수명까지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평균 5년 이내의 정확도를 보여줬다고 그러는데 이런 연구를 한 이유는 쇠약성 뇌질환의 중요한 인과적 측면을 밝히기 위해서 한 거래요. 근데 그래도 내가 언제 죽을지 지를 예측한다는 건 좀 무섭죠. 예. 채팅창에 형 죽지 마. 배영 힘내. 형 건강해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신 분 있고. 정용국 씨가 밀고 있는 유명한 말이 있죠. 가는 데 순서 없다. 수명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은 나왔지만 뭐 이걸로 또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모두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장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배성재를 좋아하지만 저를 불편해하는 남자 이종범 작가와 찐해타운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불편한 두 남자가 재미있는 영화 토크를 해볼 테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영화 토크를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혹은 고릴라로 의견 보내주세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 혹은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오늘도 불편한 배성재를 보러 온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없는 사이 넉살 씨와 네. 또 넉살의 텐에서 배디를 좋아하지만 불편하다라고 했는데. 그죠, 그죠. 이 문장에 불편하다라고 했나요? 아니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어렵다고 했죠. 이 문장의 핵심은 불편하다, 어렵다 이쪽이 아니라 좋아한다죠. 그렇죠. 왜냐면은 만만한 분은 아니거든요, 대장님이. 또 넉살 씨가 워낙 편안한 분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원고에 넣네요, 작가님. 넉살은 만만하다. 만만한 거 약간. 이걸 원고에는 작가님, 조 작가님 네네. 있잖아요. 제가 이거 대장님은 제 좋아하지만 좀 어렵죠. 얘기했을 때 뭐라는지 알아요? 정말 이상가족 만난 표정으로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자기랑 똑같다는 듯이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이걸 원고에 넣네. 그렇죠. 간신종범이라고 하신 분 있고. 어떡합니까? 예. 돈 주는 사람 따라가야지. 그렇죠. 뭐 영상에 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어차피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요. 불편하면 하차해야지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네. 저의 또 근데 지론이 불편한 게 편한 것이다인데 이거는 이제 그 게스트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아,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회사 생활할 때. 네, 무슨 말인지 아는 게 네. 그게 오히려 너무 편하면 실수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게 저는 사회생활할 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게스트와의 관계를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아, 그렇습니까? 그냥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친합니다. 불편하다니까 섭섭하네요. 아, 친합니다. 네. 어렵죠, 근데. 그래요. 아, 솔직히 얘기해볼게요. 저희 만난 지 4년 됐는데 아직도 저한테 사석에서 말을 안 놓으시잖아요. 그런 거 예를 들면 어렵죠. 사석이 별로 없었죠, 사실. 그런가요? 네. 그리고 말 안 놓는 건 이말년 작가한테도 말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말년 작가도 아, 어렵죠. 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이말년은 아무 말이나 하는 거고요. 아, 여러분 진짜 배성재 대장님은 속이 깊고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예, 가불기라고 하신 분 있고. 어려운 형님 스타일. 궤변 커트. 자, 강점기가 다시 시작됐으니까 네. 잘 따라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8933님, 이종범 작가님 이제 문과를 넘어서 이과 영역에 들어가셨더라고요. 땡튜브에서 과학 관련 채널을 하나 만드셨던데 거기서 역할이 뭔가요? 저 그냥 거기서 작가의 특징이 얇고 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막 딴지 걸고 뭐 이런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약간 범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심리 스릴러 물을 연재했다 보니까 제 취재원들 중에 프로파일러, 경찰, 국과수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어허.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제가 주워들었던 거 이제 그런 거 얘기해 주는 시간이죠.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어요. 뭐 되게 재밌는 얘기 많아요. 정말로 지문 인식 같은 것들 뭐 모방이 쉽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막 그래요, 저한테. 오. 이 과학 평론가 이옥실 님. 이독실. 이독실. 네, 네. 예, 화학자 장홍재 님 그리고
이종범 작가 이렇게 세 사람이 진행하는 채널이던데.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한 거죠? 이제 막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영상이 다 내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채널 어디로 넣을 거냐 이거 아직도 회의 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찍어놓고 아직은 거취가 불분명한 상태라서. 그래요? 조만간 다시 올라올 텐데 그때 좀 많이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들. 버스 타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버스 타는 건가요? 버스가 뭐예요? 아니요. 묻어간다. 아, 무슨 말이에요? 거기 제가 서로 묻어갈 정도의 인지도입니다. 그래요? 거기 세 사람 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인지도 고만고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묻어간다고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어허. 네. 아무튼 2주 전에 예고편이 올라왔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내려져 있어가지고 네.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하려고 뭔가 찍고 있는 단계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해타운 코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재미있는 영화를 매주 한 편씩 골라서 명장면, OST, 캐릭터 분석 등 영화와 관련된 모든 토크를 하는 코너입니다. 뭐 진지하게 들으셔도 좋고요. 딴짓하면서 듣기도 좋으니까 아주 편하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다룰 영화 타란티노 감독 영화죠. 그렇습니다. 바로 2003년에 국내 개봉한 킬빌 1부입니다. 20년이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 다시 제가 복습해보니까 그 티가 나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제 예전에 저희가 그 타란티노 감독 영화를 했죠. 네네. 마스터즈 거친 녀석들. 이거 제가 하면서 이제 타란티노 영화 되게 좋아한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초창기에 가장 이제 유명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킬빌입니다. 네네. 원래는 한 4시간 좀 안 되는 분량으로 한 편으로 개봉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그 시기에 2003년도에 타란티노 감독은 그 정도의 깜냥은 아니었대요. 그래가지고 제작사가 이거 안 된다. 이거 두 개로 나누자 그래서 킬빌 1부 2부로 나누어가지고 내가지고 이 제목에 걸맞는 빌과의 대전은 2부로 넘겨버리고 이제 1부에서는 오렌 이시와의 대결까지만 나와서 딱 묶여있죠. 뭐 아무래도 못 보신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으니까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살인 조직, 그 암살자 조직 데드리 바이퍼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원이었던 더 브라이드, 일명 블랙 맘바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요 블랙 맘바가 바로 우마 서먼이죠. 이때 갑자기 데드리 바이퍼스가 그녀의 결혼식장에 들이쳐서 그녀와 그녀의 신랑 그리고 모든 하객들을 처참하게 살해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콤마 상태였던 블랙 맘바, 더 브라이드는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갑자기 깨어나요. 그리고 그녀는 데드리 바이퍼스의 보스인 빌, 데이빗 캐러딘 배우가 연기한 이 빌을 포함해서 이 결혼식장을 습격한 모든 이 데드리 바이퍼스 일원들, 오렌 이시가 루실루고요. 버니타 그린이 비비카 에이폭스, 마이클 매드슨 연기한 버드, 그 데릴 한나가 연기한 엘 드라이버까지 5명의 일원을 찾아서 이제 텍사스, LA, 멕시코, 중국, 일본으로 차례차례 가면서 잔인하게 복수한다는 내용의 B급 정서의 액션 무비입니다. 네. 굉장히 B급 정서죠. B급 정서라고 하기에는 이제 타란티노 스타일은 네. 그냥 타란티노 정서 맞아요. 같아요. 지금은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는 뭐 그랬고 펄프픽션도 뭐 B급 정서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평론하기가 참 어려운. 맞아요. 이제는 그냥 타란티노 키드들이 나온 거 아시죠? 예. 그 타란티노 키드가 타란티노 영화 보고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입봉이라 그러죠. 데뷔를 막 하고 있어요. 감독들이. 그래가지고 네네. 지금 젊은 감독들 뭐 데미안 샤젤 그 나이대 감독들은 타란티노 키드라 부르더라고요. 나이대가. 근데 그때는 이제 치기 어린 신인 감독의 B급 정서라고 평을 받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야, 이 사람은 옛날부터 그냥 타란티노였다.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근데 뭐 사실 93년에 펄프픽션 나와서 그때 칸 영화제 대상 받았으니까 한번 쫙 돌았죠. 그리고 한 10년 지나서 이미 타란티노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기성 감독이 됐을 때죠. 그리고 킬빌 나왔을 때 저는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맞아요. 사실 근데 그거 아세요? 타란티노 감독 매니아만 있다가 전 세계적으로 넓은 팬덤이 생긴 게 킬빌부터라고 본인도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나는 나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해. 약간 이제 네. 그게 킬빌 전. 맞아요, 맞아요. 킬빌 이후는 나 안 좋아해도 나를 알지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좀 그 이미지가 맞아요. 확실히 강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킬빌과 우마 서먼 타란티노 그 느낌이 약간 대중적으로 어떻게 뭐 사실 대중적으로 막 흥행을 엄청 했다고 보긴 어려운데도 그렇죠. 대중적으로 확 알게 됐어요. 화제가 됐죠. 화제가. 네. 무슨 이렇게 팀버튼 영화가 대중적으로 엄청 흥행을 한 건 아니어도 그렇죠. 팀버튼 영화 가위손은 알듯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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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빌은 다 알죠. 그렇죠. 뭐 닥터 프로스트 같은 거죠. 예. 인지도 대중적으로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유명한 상은 다 받았다. 이런. 네. 갑자기? 제가 저를 칭찬하지 누가 합니까? 네. 아무도 안 해주는데. 그래요. 아무튼간에 최근에 그래서 타란티노 영화 그 감독님의 팬들은 좀 슬프죠. 왜냐면 은퇴를 선언하셨잖아요. 모쪼록 미야자키 하야오처럼 은퇴 그냥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번복하고 다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간에 요
킬빌의 주인공 우마 서머는 사실 펄프픽션에서 같이 이제 그 호흡을 맞췄잖아요. 근데 이때 이미 펄프픽션이 한참 전인데도 요거 촬영할 때 킬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미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 요 주인공 요 블랙맘바 지금 나랑 같이 찍고 있는 우마 서머는 딱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이미 그때 했다고 하고요. 일단은 이 오늘은 1부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1부는 일본 영화 사무라이극 이거에 대한 오마주로 가득해요. 2부도 물론 이 타란티노 감독이 보고 자랐던 영화들에 대해서 오마주 패러디로 아주 그냥 가득 채워놓긴 했는데 굳이 나누면 오늘 얘기할 1부는 사무라이 영화 2부는 홍콩 영화 홍콩 액션 요쪽 요런 느낌으로 약간 그 오마주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마 서먼의 제일 강렬했던 의상 그 노란색 추리닝 그거는 뭐 사막 유인의 브루스리 아니겠습니까? 네네. 당연히. 일단은 이 영화가 킬빌 1부가 약간 희한한 기록이 있어요.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에 욕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F로 시작하는 욕. 방송이라 못하지만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00번 이하로 쓰였던 첫 번째 영화래요. 어허, 100번이야? 보통은 뭐 90몇 번 쓰인 건가요? 17번 나옵니다. 어, 굉장히 적은데? 굉장히 적죠. 보통은 썰어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원래 이 영화가 이 우마 서먼 입에 안 붙어가지고 17번으로 아. 주변 그리고 특히 대사량이 많은 게 원래 타란티노 영화 감독의 특징이잖아요. 그 모든 대사가 입으로 밀립니다. 아. 1부는 액션에 몰빵해줘서 1부는 거의 액션 대사가 타란티노 영화 치고는 굉장히 적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F욕이 17번밖에 안 나온 거다. 2부는 좀 많아요. 아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마 서먼과 이 네. 찰진 욕이 네. 또 잘 안 붙긴 해요 은근히.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우마 서먼은 좀 이쪽보다는 약간 퇴폐 쪽에 더 가깝고. 맞아요, 맞아요. 약간 분위기. 그래서 이 사무엘 잭슨 쪽이 이제 그거 F 워드가 맞죠. 거기는 뭐 거의 찰떡 모국어죠, 예. 모국어. 그렇죠. 이 킬빌 1부에서는 그래서 다른 욕, 이 B로 시작하는 욕이 앞부분에 좀 몰아서 나오고요. 그 뒤로는 욕이 잘 안 나옵니다. 아하. 그래서 약간 지금 다시 보면 오 타란티노 영화 감독이 귀가 이렇게 청량하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아무튼 저는 이 블랙 맘바라는 네. 그 코드네임 네. 이거 자체가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이게 세계적인 뱀 그렇죠. 독사 중에 최고 독사라는 걸 그때 알아가지고 아,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영화 보고서 아셨군요. 예,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아 이때 그때 알게 돼가지고 맞습니다. 다큐멘터리도 맞습니다. 좀 찾아보고 실제로 여기 이 데드리 바이퍼스라는 이 바이퍼 자체가 독사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치명적인 독사란 이름의 암살단이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코드 네임이 전부 독사입니다. 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예를 들면 이제 코퍼헤드 이게 처음에 싸웠던 그 흑인 여배우 버니타 그린 이 코퍼헤드고도 독사고 네네. 뭐 오렌 이시의 코트마우스 이거 독사고 다 독사 네네. 이름으로 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자 그러면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킬빌 1부 명장면을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찐빵님이 보내신 장면입니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복수는 식었을 때 먹어야 더욱 맛있는 음식과 같다라는 문구가 뜨고 바로 이어서 피투성이가 된 신부 복장의 우마 서먼이 흑백으로 등장합니다. 일단 시작부터 끔찍하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이때. 그리고 바로 총에 맞아 죽잖아요. 주인공이 나오자마자 죽는 것처럼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근데 요 오프닝 씬이 우마 서먼이 타란티노에게 역으로 제안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님 웨딩드레스 입은 채로 피웅덩이 속에 누워있는 장면으로 시작하면 아주 화끈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타란티노가 완전 내 취향인데 이렇게 간 거예요. 원작의 스토리보드는 없었는데 오프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이 오프닝이 너무 세가지고 너무 세죠. 대충 이 뒤에 어떻게 만들려 그러지?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우마 서먼이라는 배우 자체가 네네. 이렇게 좀 뭐랄까 짓이겨지는 대상 배우 이렇게 크게 당하는 걸 본 적이 제가 없어요 별로. 왜냐면 키도 엄청 크고 그쵸. 손도 엄청 크고 그쵸. 뭔가 엄청 세가지고 발도 엄청 크고 항상 좀 뭔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도 잘 안 나오고 주로 이제 덤덤하고 당당하고 네. 포식자 역할인데 다른 영화에서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첫 장면에서부터 좀 많이 맞은 상태로 나오지 않습니까? 공포에 노래... 떨고 있고 그렇죠. 신부고 뭐 뭔가 죽기 싫은 모습이고 눈물 흘리고 있고 그렇죠. 뭔가 그래가지고 이게 대체 무슨 오프닝이야? 막 이랬는데 우마 서먼 본인에게도 약간 도전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 다음 장면은 짜바오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면사포를 쓰고 죽었던 더 브라이드가 갑자기 4년 후에 살아 돌아와서 복수를 시작합니다. 암살자 생활을 청산하고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고 있는 버니타 그린 일명 코퍼헤드를 찾아가 살해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버니타의 딸이
4살이죠. 자신의 엄마가 살해되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해버리죠. 아, 이 장면. 그 벨이라는 가족 일가족의 집이라는 곳 가가지고 싸우는데 원래 처음에는 요 버니타가 이거 보는 장면이 이제 이 니키란 이름의 딸이었는데 이 니키가 나이가 드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20년 후에 그 2023년에 니키가 복수하러 돌아오는 내용으로 시즌 3를 제작하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킬빌 시즌 3은 없는 걸로 결정됐죠. 그렇죠. 싸우다 말고 이제 딸이 들어오니까 서로 이제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끼리 좀 투닥거린 것 같이. 그렇죠. 딱 예. 숨기를 숨기고 예. 그 마지막에 편집을 하지 않습니까? 다 찍어놓고 편집을 할 때 이 딸인 니키가 4살이잖아요. 그 엄마가 죽는 걸 보는 장면을 한참 고민했대요. 예. 내가 아무리 타란티노고 내가 아무리 막 나가지만 이 장면 넣는 게 맞나? 계속 고민했대요. 그때 나오 얘기한 게 제작사에서 이거 2부로 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2부는 되면 3부도 안 될 리가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 원래 있던 대사 다 살려가지고 나중에도 마음이 식지 않으면 날 찾아와라. 이런 데다 다 넣어버린 거예요. 어.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뭐 강렬해요. 강렬하죠. 모든 시퀀스가 네. 너무나 화끈하고 강렬해가지고 일단 그런 뭐 타란티노 스타일 뭐 이런 거 떠나서 네네네네. 화끈 강렬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다 사로잡은 영화거든요. 본인이 일단 그 한순간이라도 눈을 안 잡아끄는 장면은 본인이 못 견딘다고 하니까 이 감독 본인이 예 그렇죠. 아 킬빌3 있었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자 다음은 지금 우마서먼이 무슨 그 땡플 TV 플러스 네. 뭐 거기 보면은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작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 지금 드라마 나오고 계신가요? 선생님? 네 그 잠깐 제가 뭐 드라마를 보진 않고 예고편을 봤는데 지금이면은 딱 그 2023년에 니키가 복수하기 딱 적당한. 그 나이 그 연령대가 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나이가 좀 보이고 예. 우리 우마 선생님 돼가지고 예. 타란티노 그렇죠. 다시 한번 고려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한번 찍어주면 예. 좋은데 다음은요. 좋습니다. 다음은 3800님께서 같은 암살단이었던 L 드라이버 아. 눈에 안 데끼고 있죠. 예, 예. 이 L 드라이버가 블랙맘바가 콤마 상태에 빠진 틈을 타서 약물을 투입해서 블랙맘바를 제거하려고 하는데요. 다행스럽게 빌의 전화에 의해서 작전이 중단됩니다. 이 장면이 이제 그 인상적인 아주 인상적인 힐빌 특유의 그 뭐죠? 그 휘파람 노래. 거기에 네.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요양원. 요양원인가요? 병원인가요? 네. 자, 여기 그 휘파람. 네. 그 L 드라이버가 휘파람을 불면서 이제 찾아가죠. 트위스티드 너브라는 곡에. 예. 트위스티드 너브. 그렇습니다. 이거 기억 안 나는 청취자분들 많을 것 같아요. 종범 작가가 한번 그럼요. 얼마든지 가죠. 딱 얼마든지 되죠. 에코 주시면. 에코. 이거죠. 제가 원곡을 한번 원곡을 그러면 똑같... 들으면서 2부로 한번 가볼까요?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해타운 함께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영화 킬빌 1부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1부 끝에 그 휘파람 네. 트위스티드 너브 그렇죠. 예, 이거는 그 실제 원곡과 네. 이종범 작가의 휘파람이 차이가 너무 안 나서 다들 뭐냐고 사실 제가 웅성거렸어요. 영화 처음 나왔을 때 혼자서 이렇게 연습도 해보고 그랬죠. 아 그래요? 20년 전에. 네. 장현성님이 방금 휘파람 라이브였나요? 그래서 라이브 한 다음에 저희가 원곡을 튼 건데 그렇습니다. 너무 지금 스무스하게 붙어버려가지고 아 그렇죠. 제가 아직 휘파람 절대 음감이에요? 절대 음감은 아닌데요. 기억은 잘합니다. 저는 상대 음감인데 아니, 음까지 맞아가지고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예. 비슷하죠. 터령이 원곡자인가요? 물어보신 분들 있고. 제가 꿈나무 때 예. 연습했습니다 많이.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킬빌 1부 명장면 또 가볼까요? 네 아리송님께서요 4년 후 드디어 블랙맘바도 깨어나는데요. 우마서먼이죠. 뱃속에 아이가 없음을 알고 깜짝 놀라며 크게 슬퍼하는 모습이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게다가 콤마 상태의 블랙맘바에게 몹쓸 짓을 하려던 남자와 간호사가 들어오기까지 하죠. 이때 블랙맘바가 자는 척을 하다가 기습해서 이 둘을 살해하고 옷을 빼앗아 입은 채 휠체어 타고 도주하는 우마서먼. 멋있었습니다. 죽어도 싼 그쵸. 그 남자와 간호사. 이 영화 보다 보면은 이제 19금이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계속 나옵니다. 방송이지만 그렇습니다. 자, 몹쓸 짓을 처음 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맥락상 예. 그 간호사가 이제 상습적인 브로커였다는 느낌으로 나오죠. 그래서 네. 여기서는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 살해당하는 장면인데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연출이라고 최고의 쾌감 할까.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다음은요. 조용석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블랙맘바가 4년 만에 깨어난 탓에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잖아요. 근 위축 중에 있죠 이때. 네네. 훔친 트럭의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리에 힘주는 장면에서 엄청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일했던 그 암살단의 동료들을 한 명씩 떠올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렌 이시 루실루의 오렌 이시의 일대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만화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예요. 그거는 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 타란티노 감독 본인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굉장한 팬이기도 하죠. 근데 그건 아는데. 근데 요 오렌이시 애니메이션 파트 있잖아요. 예. 나오자마자 저는 이제 얼굴 그리는 방식이나 스타일을 보거나 그러면 바로 알거든요. 예. 어떤 회사인지. 이거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프로덕션 IG라고 공각기동대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그 눈, 코, 입 묘사하고 요 명암 넣고 하는 방식을 보면 공각기동대하고 느낌 비슷한 게 있어요. 보면 이게 그 같은 프로덕션에 다른 사람이 연출을 했던 장면이라서 사실은 이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정말 일본 애니메이션 느낌이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팬이었기 때문에 반가웠죠. 예. 반가웠고 반갑긴 한데 이제 영화 중에 애니메이션이 삽입되니까 네. 약간 영화 원리주의자신가요? 예? 불편하셨나요? 좀 그렇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타란티노인데 뭐 어때 이런 느낌? 근데 어쨌든 그 지난 이야기에 대한 어떤 그 요약을 인서트하는 거니까. 네, 그죠.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저는 이 킬빌에서 제일 좀 들어오는 게 네. 컬러가 네. 뭐 옷도 노란색이기도 하지만 피도 빨갛고. 근데 이제 이 차에 트럭에 탈 때 시트도 빨갛고. 어, 그죠. 옷은 파랗고. 파랗고, 원색이 아주. 그리고 처음에 이제 찾아가는 집도 굉장히 컬러풀하거든요. 맞아, 녹색에 네. 막 난리도 아니에요. 굉장히 컬러풀한 뭔가 그 시트콤에 나올 법한 맞아요, 컬러들 맞아요. 바탕에. 그렇죠. 이 핏빛 복수가 맞아요, 그려지는 게 좀 특이하다는 네,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되게 독특해요. 네. 그리고 그게 뒤쪽에 가면은 흑백 영화로 바뀌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맞물리니까 묘한 분위기가 나가지고 네. 타란티노 특유의 약간 마니악한 게 나오죠. 그래서 만화가 잠깐 인서트돼도 그렇게 어색하진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때 이제 그 우마 서먼이 못된 간호사의 차를 훔치잖아요. 그 훔친 트럭 그 푸시 웨건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 당시에 타란티노 감독이 실제로 이 차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킬빌 2부 개봉할 때 홍보를 위해서 이 트럭을 매일 몰고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뭐 예를 들면 미시 엘리엇이나 레이디 가가나 비욘세의 뮤직비디오에도 이 차를 계속 출연시키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희한한 방식의 바이럴을 했습니다. 이 차를 왜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본인 취향이 아니었을까요? 푸시 웨건. 그러니까 약간 뭐 그 노홍철님의 어떤 차 홍철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그 차 자체가 하나의 캐릭터가 된 느낌이 돼가지고 영화 이후에 그거를 계속 타고 돌아다녔대요. 도시도 장 보러 갈 때도 이거 타고 가고 이제 길에 가는 사람들이 차만 보이면 어 저기 타란티노 가네 이거 알 수 있게. 아, 그래요. 독특한 사람입니다 진짜. 네네. 독특한 사람이에요. 취향이 참. 네 존중하죠 뭐 그렇죠. 취향인데. 그리고요. 만우님께서 블랙맘바는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자 갑자기 오키나와로 떠나버립니다. 저는 바로 오렌 이시를 찾아가나 했더니 일본도 장인 하토리 한조를 먼저 찾아갔더라고요. 그리고 서양인이 일본도를 받자마자 휙휙 휘두르면서 야구공도 배워버리고요. 언밸런스한데 뭔가 재밌는 그림이었어요. 네, 이 마루님 보내신 장면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예. 실제로 일본 콘텐츠나 만화 또 뭐 닌자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하토리 한조란 이름은 너무 익숙하거든요. 혹시 대장님 들어보셨나요? 모르겠는데요. 하토리 한조는 전설적인 닌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전설적인 그 카타나 장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카타나 일본도를 찾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 설정상 그 실제 역사 속의 하토리 한조의 이제 백대손이라는 설정이거든요. 백대손. 그래서 어떤 그림자 제국이었나?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실제로 그 하토리 한조가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여기 나오는 요 배우하고 그 옆에 계속 찡얼거리는 뭐라고 조수 있죠. 이 두 사람이 한조와 후계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뭐지 캐스팅을 한 건데 사실은 이것도 약간 블랙조크예요. 오키나와가 일본 안에서는 스시가 맛이 없기로 유명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토리 한조도 신분을 숨기고 오키나와에서 안 팔리는 스시집을 운영한다라는 설정의 컨셉으로 찍은 건데 그 옆에 있는 계속 이제 투덜거리는 이 조수가
내 머리는 대머리가 아니야 민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 혹시 기억하세요? 아 그건 모르겠는데요. 지나가면서 우마서번한테 한마디 하고 가거든요. 내 머리 민거야 대머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공태랑 나가신다라는 만화가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대사예요. 그거를 또 가지고 오마주를 한 거예요. 오마주로 가득합니다. 저도 이제 공태랑 나가신다 좋아하기 때문에 저 대사를 내가 어디서 봤더라 했다가 찾아보니까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그 공태랑 나가신다의 영상 판에 나왔던 대사를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만화판은 아니고 만화판에도 있어요. 유명한 아, 대사예요. 유명한 대사니까 이제 영화로 만들 때도 실사로 만들 때도 그 대사를 그대로 쓴 거죠. 야. 요때 이제 그 야구공을 한조가 휙 던지니까 우마서번이 이렇게 확 칼로 갈라버리잖아요. 썰어버리잖아요. 놀랍게도 이 장면이 CG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마서번 대역이었던 조 벨이라는 스턴트 배우가 실제로 그 촬영 중에 검으로 그 공을 베버린 거예요. 야구공이 실제로 이렇게 반갈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놀랐어요. 이게 CG가 아니라고 싶어가지고 던지는 장면도 찍고 반 곱게 썰어놓은 야구공을 떨어뜨린 거 찍고 뭐 이렇게 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CG 놀랍게도 이 부분이 CG가 아니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야구공 모형도 아니고 실제 야구공을 뭐 반갈한 거라고요? 야구공 모양의 고무공 같은 거였을 수도 있겠죠. 야. 근데 이, 그러면 요 조 벨이라는 스턴트 배우는 실제로 일본도의 어떤 고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겠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뒷얘기 재밌죠. 네. 그리고요. 다음 장면은 닷95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한조에게 칼을 받은 블랙맘바는 야쿠자 두목이 되어 있는 오렌 이씨를 찾아갔는데요. 이때 오렌이 조직원을 거느리고 노겹정 복도를 걸어갈 때 Battle Without Honor or Humanity라는 곡이 나옵니다. 무릎팍도사란 예능으로 더 익숙한 노래라 다들 아시죠? Action이라는 멘트가 안 나오니까 왠지 심심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장면에서 보면서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장면을 떠올렸을 거예요. 예능에 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노래죠. 네. 이 노래 이 노래였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액션이 안 나와요. 아무리 기다려서 안 나옵니다. 이거 원곡 들으면 되게 좋아요. 또 액션이 안 나오니까 너무 허전하죠. 그러니까요. 예. 원곡은 뭐 엄청난 명곡입니다. 그러니까 예능에 쓰였죠. 예능에 그렇죠. 쓰이는 대부분의 삐지는 엄청난 명곡들인 경우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네. 그 자체로 굉장히 명곡이고 아 그리고 되게 그 제가 좋아하는 명 배우가 여기서 다 짧게 나오고 약간 허무하게 가시죠. 우리 그 곡성 좋아하시는 곡성. 분들은 다시는 쿠니무라준. 네네. 아주 짧게 등장하죠. 여기서도 근데 혼자서 연기가 되게 정극 연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약간 타란티노 연기를 하는데 이 쿠니무라준만 혼자서 정통파 연기를 하는 느낌? 여기서 좀 꽤 젊으시죠? 좀 젊어요. 꽤 젊습니다. 예. 여기서 아주 화끈하게 순간 마네킹으로 바뀌는 연기를 하시죠. 다시 보시면 순간 마네킹으로 변합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 다 보여요. 자 그리고요. 뭐 하나 더 할까요? 아,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에스파의 블랙맘바, 배성재의 텐. 자 오늘은 찐해타운 킬빌 1부 킬빌 1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보내신 명장면을 토크하고 있는데 또 가볼까요? 다음 명장면 하기 전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들으시면서 아 음악 좋지 킬빌 OST 참 좋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킬빌의 OST를 작업한 음악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죠? 지난주에 넉살의 텐에서는 얘기했었는데 그 우탱클랜이라고 힙합계에 또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우탱클랜의 르자라는 살아있는 전설. 이분이 요 음악을 다 고르고 뭐 만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각적인 이 노래가 여기 붙네 싶은 게 다 잘 붙는 그런 OST라고 할 수 있죠. 타란티노는 사실 그 영화가 OST들이 다 이 명반이죠. 네, 그렇죠. 예, 폴프픽션도 그렇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워낙 셀렉을 잘해가지고 그렇죠. 일단 예전에 뭐 요즘은 뭐 CD 사는 분들 없겠지만 저는 타란티노 영화는 CD를 꼭 샀습니다. 맞아요. 틀어놓으면 그리고 또 그 장면이 잘 떠오릅니다. 영상이나 잘 붙였던 뜻이죠. 네. 그렇죠. 뭐 힙합 팬들은 다 아시는 이름이고요. 힙합 관심이 없는 분들은 좀 모르실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자, 다음 또 가볼까요? 고하쿠님께서 블랙맘바가 오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암살단에서 매니저 업무를 봤던 소피 파탈의 팔을 잘라버리고 오렌의 호위대 크레이지 88을 무찌르는데요. 그러자 오렌의 신복이자 보디가드인 고고 유발이라는 여고생이 철퇴를 꺼내들었을 때 왠지 멋있기보다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고고 유발이가 제 생각보다 너무 쉽게 죽었어요. 사실은요 타란티노 감독
한국을 비롯한 서양의 그 오타쿠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여러 가지 컨셉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게 이 고고 유발입니다. 교복을 입은 상태로 무기를 휘두른다. 그리고 그게 또 뭐 굉장한 설정의 뭐 뱀파이어라거나 뭐 살인자라거나 어쌔신이라거나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타란티노 감독도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데 또 이 감독이 워낙 좋아했던 영화가 일본에서 나온 배틀로얄입니다. 거기에서 요 치아키 쿠리야마란 배우를 보고 어 이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고고 유바리로 바로 캐스팅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여러분들 찐해타운의 고정 코너 또분의 삶이 큰 의미가 없는 영화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전체 영화를 찍어놓고 둘로 나눴잖아요. 아~ 그 챕터를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호흡으로 봐야지 이게 또분의 삶의 의미가 있는데 이 영화의 또분의 삶 지점에 뭐가 나오냐면 요 고고 유바리와 싸우면서 크레이지 88에게 둘러싸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또분의 삶은 없습니다. 이 영화. 아하. 네. 그러면 그 전체로 보면은 2부 어딘가에 있나요? 또분의 삶이? 사실은 시간 순서대로 쫙 만들어놨다면 그 결혼식장에서 다 죽었을 때 그 어. 과거 여기서 과거로 나오잖아요 회상으로 근데 시간 순으로 보면 이제 그게 또 분의 삶 정도에 맞는 정도의 얘기인데 아. 이거는 이제 순서를 조각조각 냈기 때문에 약간 타란티노답게 정신없게 섞어놨다 타란티노는 시공간을 네. 시공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순서를 막 뒤죽박죽 해놓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맞아요 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막 퍼즐을 맞추기로 해놓기 때문에 그게 재밌기도 하고요. 펄픽션도 뭐 사실 순서가 그렇죠.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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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실제로 그 바스타즈도 보면은 약간 퍼즐 맞추기가 좀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또분의 삶은 타란티노에겐 통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다른 영화 통해요. 또 바스타즈는 있어요. 바스타즈는 있고. 헤이트풀 에이트도 있어요. 제가 다 보면은. 근데 요 영화가 좀 애매합니다. 펄픽션하고 요 영화는 또분의 삶이 좀 애매합니다. 네네. 네. 자, 다음요. 주영준님이 보내셨습니다. 브라이드 우마 서번이죠. 브라이드와 그리고 오랜 이 시일을 지키는 크레이지 88의 싸움 장면에서 중간에 갑자기 흑백 장면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영상미를 위해서 연출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잔인해서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등급 판정 때문에 흑백으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어서 블루스크린 같은 파란 배경 앞에서 싸우는 장면 굉장히 색감이 예뻤습니다. 그나저나 배영은 이 영화 잔인해서 못 볼 것 같네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잔인한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죠, 그죠. 타란티노 영화는 꽤 잘 보는 편이에요. 좀 개구지게 잔인하잖아요. 그쵸. 일부러 뭐랄까 너무 대놓고 보여주니까 잔인함이 좀 덜 떨어져요. 이 영화는 이 타란티노 영화 자체가 그래서 배영도 볼 수 있었다. 코믹 잔인 물론 이렇게 막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죠. 예. 그리고 막 저기 장고 같은 건 좀 잔인함의 도를 넘은 장면들이 몇 개 있어서 그렇죠. 장고는 좀 그렇고 힘들죠. 근데 이제 좀 타란티노 거는 그래도 그나마 예, 잘 그나마. 보는 편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여기 그 뒤에 보면은 방금 미국이 말씀하셨던 블루스크린 같이 파란색 조명에서 싸우는 장면 예. 실루엣만 나오는 요 장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뮤비에도 나오고 막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나온단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이제 그 카우보이 비밥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타란티노 감독이 이런 장면을 너무 좋아해서 오마주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전등을 딱 키니까 이 우마 서먼이 아, 왜 키고 난리야 라는 표정으로 한숨을 팍 쉬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네. 그게 이제 타란티노가 개그로 넣은 거예요 사실은. 계속 이 스타일로 가고 싶었는데 불을 켰어요 이런 느낌. 네. 자 다음은요. 다음은 4798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브라이드와 오렌이 눈밭에서 싸우는 신을 정말 좋아해요. 아, 이 장면 저 좋아합니다. 액션, 배경, 색감, 분위기 등등 연출이 돋보이는 장면이었거든요. 피 튀기는 칼싸움이지만 좀 아름다웠달까요? 그리고 오렌이 아까 널 비웃었던 걸 사과한다 라고 하자 우마 서먼 브라이드가 그 말을 받아주는 장면도 꽤 멋있었어요. 사실 오렌이 씨가 설정에 되게 많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 과거 얘기도 만들어 놓고 막 중간에 애니메이션도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루실루가 연기한 요 오렌 이시가 사실은 번외편도 되게 많이 나올 만큼 설정이 많았다고 하는데 네네. 그걸 못 그리니까 아쉬워가지고 요 대결 장면에 굉장히 힘을 줬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뭐 사실 워낙 미장센이랑 그렇죠. 연출을 잘해가지고 맞아요. 장면들이 다 뭔가 어디서 패러디 되는 장면들이잖아요. 맞아요. 특히 뭐 사무라이 영화나 이런 동양풍의 검술 액션 영화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어떤 구도들이 계속 나오죠. 예.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원난 각본하기 각본의 원한 보면은 오렌이 씨가
일본의 그 암흑가를 점령하는 것에 대한 얘기 따로 되게 길거든요. 그거 다 빼고 만든 거고요. 참고로 이제 그 오렌이 브라이드한테 싸울 힘이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너 5분도 못 버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대사로 전투가 시작돼요. 네네. 근데 오렌이 딱 신발을 벗어놓고 죽을 때까지 정확히 4분 59초 지점에서 오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고선 이렇게 편집을 한 거죠.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킬빌 1부를 해봤는데 영화 킬빌 중에 최고의 액션 장면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장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고민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 오렌과의 전투, 방금 얘기했던 그 눈밭에서의 전투도 좋아하는데 네네. 마지막 장면이 좀 깨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탈모 엔딩으로 안 끝나요. 근데 이 장면은 칼에 베어도 왜 저기를? 이런 느낌으로 가가지고 제가 약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그렇고 대장님은 어떤 액션을 좀 좋아하십니까? 전 오히려 그 초반에 집에서 싸우는 네네 아 그 예. 코퍼 헤드와 싸우는 네네네 초반에 집에서 굉장히 평화로운 네네네. 어떤 가정집에서 유혈이 낭자한 복수극이 시작되는 장면 완전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족 사는 집이잖아요 여기. 네. 네.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 장면. 그렇죠. 아, 그거 예. 좋죠. 그리고 마지막에 좀 허무하게 끝나지만. 네네. 예. 시리얼 박스를 이용한 장면이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 파란 블루 스크린 배경에서 실루엣만 나오는 장면이 이제 감각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고고 유발이랑 싸우는 장면도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그거는 뭐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요 정도로 하고 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텐 찌네타운 오늘은 영화 킬빌 1부를 함께 했습니다. 네. 아,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를 보면 사실 조그만 이미지랑 그 떠오르는 음악 일부만 들어도 다시 이제 되게 보고 싶어지고 아. 욕구가 치밀거든요. 사실 그 오늘 그 얘기를 못 했네요. 뭐요? 영화 그 이 킬빌의 OST 사운드 트랙 중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장면 그게 복수의 대상을 딱 만나는 순간 우마 서머의 눈이 클로즈업 되면 무조건 사이렌 소리 같은 음악 나오잖아요. 아, 바, 바, 빨리 그거. 예. 그 얘기를 못했네요. 그것도 예능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많이 예. 나오죠. 우리가 발각됐거나 만났거나 뭐 조우했거나 그런 반드시 나오는 음악 사운드 트랙인데 오늘 그쵸. 그 얘기를 못했네요. 밈이 워낙 많은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로 커피 쿠폰 드리고요. 다음 주 영화는 범죄와의 전쟁을 하겠습니다. 워터파크 개장합니다. 아, 이거는 사실상 먹방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주말 사이에 텐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공지를 참고하시고 네. 텐스타그램 댓글 혹은 목요일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 기대됩니다. 이것도 사실 밈과 먹을거리에 대한 것의 향연이기 때문에 대부님 이거 정말 얘기할 거 진짜 많죠. 2부로 해도 됩니다. 이건 사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광고 나가는 동안 이거에 대한 중국 음식 얘기로 한창했죠. 한창을 했어요. 네. 자, 이종훈 작가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2일 목요일 배성재 텐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